안녕하세요, 송규아입니다. 세련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DSR이 도입됩니다. 가파른 대출 원금이 이자 소득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규제하는 거죠. 소득을 증빙하기 어렵거나 이미 빚이 많다면 대출받기가 더 어려울 전망이라고 하네요. 농협과 수협, 노축협을 비롯해 보험과 카드 등 제2금융권 대출 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. 그동안 은행권에만 적용됐던 DSR, 즉 소득에서 원금과 이자를 얼마 내는지 따지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도입되는 거죠.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의 대출을 줄여 부실을 막고 또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서 대출 심사는 더 깐깐해질 전망입니다. 제2금융권이 맞춰야 할 목표도 제시됐는데요.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은 평균 DSR이 260%를 넘지만 앞으로는 2021년까지 160%, 2025년 말까지는요 80%로 낮춰야 한다고 하네요. 저축은행을 비롯한 캐피탈은 2021년 말까지 90%, 또 보험사는 70%, 카드사는 60%로 목표가 정해졌습니다. 다만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농업 비중이 큰 만큼 조합 출하 실적을 신고소득 자료에 포함하고 또 추정소득 인정 범위도 80%에서 90%로 확대합니다. 또 저소득 저신용층의 대출 위축을 막기 위해서 새희망홀씨나 사잇돌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고요. 또 3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 역시 이번 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. 자,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. 두 번째 뉴스는 바로 불법 광고 시민 감시단 운영이라는 타이틀의 뉴스입니다. 금융 광고가 SNS와 우편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쏟아지고 있죠. 하지만 현재 감시 체계로는 현장에 불법 금융 광고를 모두 걸러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. 금융위는 다음 달 중에 300명 안팎의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고 8월부터 2년 동안 활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 이들에게는 신고수당도 지급되고요. 또 제재금 부과 대상이 될 경우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하네요. 또한 임기 말에는 우수 감시인에게 포상금과 표창장도 수여됩니다. 세 번째 뉴스입니다. 자양강장제도 카페인 함량 또는 경고 문구를 표시 내년 하반기에 시행한다라는 제목의 뉴스인데요. 내년 하반기부터 시중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파는 자양강장제 카페인 함량과 함께 청소년 섭취 경고 문구를 꼭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의약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행정 예고돼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공포되고 또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. 개정안은 카페인을 함유한 자양강장제의 경우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고 또 15세 미만은 복용하지 않는다라는 경고 문구를 굵은 글씨와 색상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. 뉴스 마칠게요.